여기는 일본의 작은 섬 미야코지마입니다. 아마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제선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곧 뜹니다. 네, 뜹니다. 5월 29일에 여행지에서 사진만 찍으려면 뒤에 사람들 걸려서 포토샵으로 지워봤던 경험 있으신 분들, 에메랄드 받아보며 물놀이 하고 싶은데 세부, 발리, 보홀, 보라카이 말고 또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키나와에 속한 섬으로서 위치는 바로 여기 대만과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바다색이 너무 예뻐서 미야코블루라고 일본에서만 쓰는 색깔이 있다고 해요. 물론 워낙 신상 여행지라 한국 웹사이트에는 정보가 많이 없고 연관 검색어도 미야코 안마이자. 그래서 댓글로 미야코지마 여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미야코지마 항공권, 모바일 음료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미야코지마를 방문하여 그 궁금증들을 해결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후 바로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